승준 씨, 이분들이라면은 네. 그 어떤 가요계 전쟁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았죠. 내 생각에도 공중부양 퍼포먼스까지 그 데뷔 전 못했잖아요. 임승훈이 아주 자자했던 방탄소년단이 공중부양 오늘 엔카운트 다운에서 데뷔 무대를 가져요. 되게 그래도 소개 잘 주셨다. 진짜. 네, 요거는 처음 봐. 저도 이거 처음 공개. 클립만 봤어. 너무 감사하다. 소년단. 와, 진짜 와. 이런 게 불러주는 거야. 들어야 돼. 현실 감탄 소리 들어야 된다고. 어우, 춤 맞는 거 봐. 살벌하다. 어우, 이렇게 못하잖아, 이제. 어우, 민경. 와. 복근 봤냐? 나 붙어 있는 거 봤어? 야, 복근. 와, 진짜 힙합 감사다. 네, 아, 그러다. 야, 우리 안무 대박이다. 어우, 진경. 진경, 나시 보여? 왜 나 집에 있었을까? 손이 되게 못했구나, 나.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게 하다, 지금 봐도. 와, 세영이 엄청 애기 진짜 어리다. 난 내가, 아, 내가 나 나올 것 같은데. 어, 나온다. 아, 정국이 얼굴 비슷하네, 지금이랑. 어때는 눈에 도끼들이 가득 차있지 않냐, 또? 아이라인 시켜야 돼. 약간 도끼가 아니고 진짜 완전 도끼를 진짜 그냥 눈에 진짜. 오야 오야 네, 되게 과하다. 머리 지금 봐도 진짜 욕먹을 만했네 데뷔 때. 어 되게 겨드랑이. 와 마른 거 봐도. 아 물로 아팠겠다 진짜. 저는 그런 것도 없었겠지. 뭘로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오. 그 현실 감각. 자 여기서 옵니다. 가. 와. 이게 진짜 우리 기분 좋게 했지. 이게 연습 얼마나 했냐, 이거. 와, 진짜 먼저 안 걸리면 진짜. 불안불 안 했어요, 저때. 아니, 근데 유일하게 이걸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유일하게 저 모자 퍼포먼스를 정면에서 잡아주는 곡이 엠카 아니야? 맞아.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다 그, 우리는 이 공략법을 파헤치겠다, 이런 타입을 잡잖아. 와.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엠카에 도대체. 와, 나 저때 몸 굳어있는 거 봐. 어깨들 다들 이렇게. 저 얼굴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진짜 울었다고, 바지 내려가지고. 바지 내려가지고 울었다고. 형, 그렇게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그만 말해. 오케이, 알겠어요. 와, 윤지영. 진짜 어이다. 몇 년, 이게 한 6년 전이니까. 이게 내가 기억하는 윤지영이다. 와, 슈가이 말 말랐다, 저때. 우리 근데 진짜 다 말랐지. 몇년 살짝 봐. 야, 난 말인지도 모르겠다. 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형 여기 알 있었어요? 야 지금 마스크 무겁지 않았냐? 어? 무겁지 않았냐? 무겁다고 하는 숨이야 저는 숨이야. 박빈이 왜 저걸 부딪혔단 말이야. 마스크 뭐야 진짜. 형이 왜 이렇게 애기가지? 애기지 고등학생. 어우 지금 여기 없을 때. 야 자 잘 봐라 여기서 마스크 다시 쓴다. 마스크를 이때만 벗을 수 있었지. 이때 내 잘렸다고. 아 이때 잘렸었구나. 노래 이제 썼다 형. 야 진짜 야 지금 봐도 야 얘네가 지금 신경 나왔어. 그래도 충격 될 거 같아. 야 그치. 쇼크지. 와 목소리 긁는 거 봐. 아 빠르 남자. 아 너무 빠르네. 지브리 나오지 그때 젊은 특허 젊은 특허. 어 지브리 팔. 근데 형 우리가 형 우리가 데뷔인데도 5분을 받은 거예요. 형 우리가 데뷔인데도 5분을 받은 거예요. 그치 이때는 진짜 두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남궁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문자 보내서. 매니저 형들이 되게 막 모자도 달고 뭐 많이 했어. 아 아니 그 안경 안 벗어져가지고. 이때 되게 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봐. 인생. 뭐 하는 놈들이냐 싶어서 좋을 것 같긴 하다. 맛있지? 맛있지 본 거야. 데뷔촌에 그런 거 다 모른다고. 야, 저때 나 카메라 안 봤는데. 와, 열심히 한다. 야, 땀 젖은 거 봐봐. 야, 이때 카메라 되게 좋다. 아, 나 진짜 요즘 저런 스타일러가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체질 바뀌어서 땀이 안 나는 것 뿐이야. 확실해. 거짓말이 이래. 그게 그걸 생각나지. 우리 이거 피곤하면 안 되는데 몰라 그랬어요. 익숙해져. 지금 너무들 힘들어 뭐가 아니야. 그때는 어깨가 엄청 힘들어. 자, 지미. 너무 과하잖아, 그래서. 와. 진짜 전부다. 와, 근데 귀엽네. 너무 귀엽다. 오, 진짜. 힙장, 힙장. 나 왜 저러실까? 아, 이때는 9시인가? 9시고 막. 지금 뭐. 지금 뭐. 형, 다시 머리 정돈하신 거예요?
나 머리 졸라. 머리 어디 나왔어? 머리 맞지? 남준이 형이 쇼트샷을 쓰고 싶어 가지고 어느새 막 맞아.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남준이 머리는 숙이질 않네. 야, 저 진짜 이거밖에 안 하냐고. 너야 이거랑 이거 두 개 있어. 이거 이거 이거. 맨날 이거 먹어. 맨날. 어, 지금 노랑이가 되게 노랑이가 되게 민자다. 저요? 조금씩이라고. 되게 신기한데. 와, 진짜. 있는 것 봐. 나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어. 나는 저 때문에 진짜 나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힙합 변사라는 단어를 지민이 통해서 이제 전국의 가슴팍이 여울러 잡혀야 돼. 아니, 봐봐. 지금 뭐 힘 빠뜨리는 거야. 힘 좀 빼고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데뷔했을 때 그런 댓글이 있어. 그런 놀림의 댓글이 있었어. 아빠는 어렸을 때 뭐였어요? 나는 방탄소년단이었던다. 이랬어. 밑에 댓글이 다 크크크크였는데 이제 댓글이 다 뭐 전설로 바뀌었다 이걸로 봐요. 레전드네. 대박이다. 얘네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많이 힘들겠지. 기다리는 월드 와일드가 됐다. 이 사람을 일부 일도 하고 이해도 하고 지금 쟤들 그런 소리 들으면 난리 안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해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 같지 않냐고. 저때 지금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게 아니 별로 행복하냐? 그럼 됐다. 그럼 됐어. 얘네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래. 아니 난 니네가 건강해서 다행이야.